제가 들려드릴 128번째 책은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이건 2500년 전 희곡이에요. 고대 그리스에는 3대 비극 작가가 있어요. 소포클레스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3대 작가는요, 태어난 순서대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대표작은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 총사령관의 이름입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직접 전쟁에 참전했고요. 위대한 신의 섭리를 체험했으므로 그의 작품에서는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소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던 불안한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불행을 견디는 인간이 나옵니다. 인간이 신의 의지를 넘어서서 극의 주역이에요.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의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가장 현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대표작은 지난번에 했었죠. 메데이아는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이 세 명의 작가 중에서 소포클레스가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합니다. 그건 너무도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 때문이겠죠. 소포클레스는 120편 정도의 작품을 썼는데 지금 7편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라서요. 아이스킬로스도 7편, 에우리피데스는 19편, 이렇게 모두 33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들의 역량은 계속됐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져 그리스 철학을 완성했고요. 이후 25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셰익스피어 비극과 유진 오닐의 희곡,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등으로 연결되어 예술과 사상, 종교와 역사에 침투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신의 영역이 절대적인 시기였어요. 이 시대의 희곡은 자연히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압도하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 불가고요. 내용은 이런 막장도 없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인간의 본성과 의지를 중점적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소포클레스의 중기 작품이니까 기원전 450, 460년쯤으로 보면 되고요. 공간은 테베와 코린토스입니다. 테베는 책에 따라서 테바이라고 쓰인 것도 있는데요. 저는 테베가 익숙해서 그걸로 하겠습니다. 희곡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일을 회상하고 전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과거 시간부터 시간적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오스는 테베의 왕이에요. 그의 아내는 이오카스테입니다. 부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잔인한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이 아들이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손에 죽게 되리라는 운명. 그들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아기의 두 발목을 묶은 뒤 하인을 시켜 인적 없는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아기가 가엾어 버리지 못하고 코린토스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은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에게 아기를 주었습니다. 폴리보스의 아내는 메로페입니다. 아기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을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어요. 오이디푸스는 도시의 시민들에게 제1인자로 통할 만큼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회 석상에서 술에 잔뜩 취한 어떤 사내가 술잔을 들고 오이디푸스가 폴리보스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신전으로 포이보스를 찾아갔어요. 포이보스는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포이보스입니다. 포이보스는 그에게 너는 어머니와 몸을 섞을 운명이고 사람들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식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낳아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는 이 저주를 피하는 길은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 코린토스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코린토스 땅을 피하여 오직 별들에 의해 멀리서 그곳의 위치를 재면서 저주스러운 신탁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안 보게 될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포키스라는 곳, 갈라진 두 길이 델포이와 아울리아로부터 그곳으로 통하는 지점에 왔습니다. 거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세 길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좁고 가파른 길을 내려가다가 마차를 거느리고 가던 한 무리와 만났습니다. 그쪽 전령이 비키라고 소리쳤고
마부가 오이디푸스를 밀어냈어요. 그는 참을 수 없어서 마부를 때렸습니다. 마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막대기를 휘둘렀고 막대기에 정통으로 맞은 오이디푸스는 남자를 마차에서 끌어내어 남자와 마부와 전령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인이 두명 따라오고 있었는데 한 명도 죽였고 나머지 하인 한 명은 도망쳤습니다. 그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 그가 바로 테베이 왕이며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라이오스였어요. 오이디푸스가 모르는 새에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왔어요. 라이오스의 죽음으로 왕은 공석이었고 그는 혼자 남은 왕비, 라이오스의 아내,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그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태어났어요.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열정적으로 다스렸고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사악한 역병으로 죽음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는 도시를 위해 고민했고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비 이오테스카의 오빠인 크레온에게 이 도시를 구할 방법을 포이보스에게 듣고 오라고 신전으로 보냈어요. 신전을 다녀온 크레온은 포이보스가 이 땅에서 모든 치욕을 몰아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방법은 살인한 자를 찾아서 추방하거나 살인으로 갚으라는 거였어요. 살인의 피가 도시에 폭풍을 몰고 왔다는 거였죠. 크레온은 이게 오래전 죽은 선왕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찾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라이오스는 살해되었고 지금 신은 그 살인자를 잡아 벌 주어야 도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이디푸스는 살인자를 잡아내어 도시를 어둠에서 구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라이오스의 살해범에 대해 아는 사람은 침묵하지 말 것이며 자수하면 극형을 면하도록 해주겠다고 공포했어요. 또 누구든 살인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말을 건네서는 안 되며 그자와 공동으로 신들께 기도를 올리거나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되고 그자에게 물로 정화의식을 베풀어서도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고귀한 그분의 죽음. 자신이 테베로 와서 그분이 갖고 있던 권력을 차지하고 그분의 침대와 그분의 아내를 이어받았으니 마치 친아버지 일인 양 이걸 위해 싸울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목격자를 수소문해서 라이오스가 나그네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하나씩 그날의 사실이 밝혀져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온이 눈먼 예언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예언자는 이 일에 대해 돕기를 부탁하는 오이디푸스에게 그대는 그대의 몫을, 나는 내 몫을 짊어지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계속된 추궁에 결국 그분을 살해한 자는 바로 당신, 오이디푸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대 자신이 그대의 재앙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죽어야 할 인간들 중에 그대보다 더 비참하게 마멸될 자는 없을 거라고 보는 대신 눈이 멀고 부자 대신 거지가 되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낯선 땅으로 길을 떠날 것이라고. 당신은 같이 살고 있는 자식들이 형제이자 아버지며 그를 낳아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며 그의 아버지의 침대를 이어받은 자이자 그의 아버지의 살해자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눈먼 예언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처남인 크레온이었고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예언자의 평판을 물었어요. 크레온은 그가 현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인자라고 말한 예언자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오이디푸스는 크레온과 언성을 높였고 크레온을 추방하겠다고 말했어요. 크레온은 시간만이 올바른 사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으며 자신의 위치상 이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왕비 이오카스테는 오빠 오이디푸스의 언쟁을 말렸고 오이디푸스에게 이 조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또 테베이 원로들은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전의 불행 위에 새로운 불행이 겹쳐지는 건안 된다고 했습니다. 크레온은 자신이 오해를 받았지만 떠나는 것이 옳으니 떠나겠다고 했어요.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에게 라이오스가 죽던 날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신탁 때문에 아들을 버린 일과 라이오스가 살해되던 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그때 살아남아 도망친 하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지금 그 하인은 목자가 되어 있었어요.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자에게서 아버지 폴리보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것으로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므로 오이디푸스는 슬픔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음에 안도합니다. 그동안 신탁 때문에 일부러 코린토스를 멀리했지만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던 즐거웠던 날들을 회상했어요.
그리고 라이오스의 살해 현장에 있었던 목자도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목자와 사자, 그들은 이상한 인연이 있었어요. 아기인 오이디푸스를 버리라고 명령받아 산속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목자였고, 버리지 않고 코린토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코린토스 사람이 바로 사자였어요. 목자는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사자는 자신이 아기를 건네받아 폴리버스에게 주었으며 그 아이가 바로 오이디푸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이디푸스는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자신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했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다고 통곡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미친 사람처럼 침실로 달려갔고 고인이 된 라이오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밧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죽은 이오카스테를 안고 울부짖다가 그녀의 옷에 꽂혀있는 황금 브로치를 빼서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오이디푸스는 세상의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재앙을 자신이 받았으며 두 눈이 멀쩡하다면 저승에 가서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처남 크레온이 왔고 오이디푸스는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오카스테를 위해 무덤을 잘 만들어 줄 것과 아들들은 사내들이라 어디 가든 생계에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니 두 딸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 아무도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종들이 두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를 데리고 왔어요. 그는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딸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웠어요. 자신으로 인한 비난을 딸들이 받을 것이 두렵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주어진 일생을 너희들을 낳은 아비보다는 훌륭한 것이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크레오는 그를 궁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부 사례와 어머니와의 결혼, 아버지를 죽이는 현장에서 도망친 하인이 그를 죽이지 않은 사람이고, 코린토스에서 온 사자가 산속에서 아기를 받아 폴리보스의 양자가 되게 한 것. 이렇게 인물이 우연히 겹치면서 이 비극적 아이러니는 오이디푸스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파멸이 올걸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사건을 파헤쳤어요. 그 확고한 의지,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했고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타협을 거부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을 단죄하면서까지 그가 지킨 인간의 존엄성, 이 희곡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 비극은 운명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철저히 자신을 망가뜨리고 고립시킴으로써 운명의 단순한 재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희곡에는 코러스부터 시작해서 고대 희곡의 틀을 갖추고 있음이 보이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대표적 작품인 시약이 있어요. 시약은 글 쓰는 방법을 적은 이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미없어서 억지로 읽었더니 테두리만 기억날 뿐 사실 잘 생각나지는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보다 200년쯤 뒤에 태어났어요. 시약에는 희극, 비극 등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플롯 구성, 또 쓰여지는 코러스, 거기에 필요한 인원 등등 이런 모든 게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포클레스를 비롯한 비극 작가들의 역량이 절대적이었음을 알수 있다고 그걸 말하고 싶어요. 기록이 전해지기도 어려웠던 그 옛날, 이 연결이 가능했다니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용어고요. 이 갈등은 수많은 문학, 미술, 음악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고 정신 분석학에도 관여하고 있죠. 엄마와 딸의 관계를 말하는 용어로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에서 따왔어요. 소포클레스의 희곡 중에 안티고네가 있어요.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 이름입니다. 오이디푸스의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안티고네를 읽으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개연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속이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건 감안해야 될 겁니다. 2500년, 아무리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간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